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이렇게 오비도 입었고요. 여기 박물관에 왔습니다. 제일 시내 투어 안쪽으로 좀 들어갈 거고요. 여기는 몽골에 있는 겨울 궁전에 왔습니다. 보면 이렇게 궁전들이 있는데요. 뭔진 잘 모르겠고 안에 들어가서 또 못 찍어서 건물 외부만 좀 찍겠습니다. 이후부터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사진 찍은 것들하고 해서 여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 겨울 궁전이고요. 이쪽 안에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 안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문인데 막혀 있잖아요. 나쁜 것들을 다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 자체가 막혀 있다고 합니다. 이쪽 문은 하나, 둘, 세 개 모두 다 열려 있죠. 이 열려져 있는 이유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다고 합니다. 12지간 우리나라 궁전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위에 양식을 보면 새가 있고요. 새, 물. 그러니까 12지간은 아니고 상징하는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사신들도 앞에 이렇게 있고요. 원숭이도 있고. 이후부터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겨울 왕국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점심 먹으러 가야죠. 몽골의 전승 기념관. 여기 전망대 쪽에 왔습니다. 아까 사진 하나 먼저 붙일게요. 여기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지금 해가 떴네요. 떴는데 여기 건물도 한 지금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우 아찔하네 밑에가. 자 앞에 커피숍 좀 가고 요 앞에 커피도 마셨는데 또 커피숍 가야돼. 여기는 몽골에 있는 스흐바테르 광장입니다. 지금 앞에 보시는 건물은 국회고요. 좌측으로 살짝 넘어가면 여기 가운데 검정 건물 보이시죠? 요 검정 건물은 시청입니다. 그리고 다시 광장 앞으로 요 건물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. 저 가운데는 징기스칸입니다. 여기 스바르 광장은 서울시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서울시청인데 여의도하고 같이 이렇게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국회고요. 아까 여기 바로 앞에 검정색 건물. 땡큐. 몽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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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검정색 건물은 여기는 시청입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오페라하우스 이렇게 앞에 있고요. 여기 넓은 광장 안에 시청, 국회,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그런 건물들. 반당 사원입니다. 울란바토르 여기 몽골에서 가장 큰 사원이고요.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뒤에 있는 게 간당사원이고요. 저 안에서 보니까 저기 안에 저 꼭대기 보이시죠? 여기 여기까지 부처님인가? 부처님이겠죠? 부처님 동상이 쭉 이렇게 불상이 쭉 있어요. 엄청 큰 불상을 제가 봤습니다. 사진으로는 못 담지만 그냥 제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